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아, 2019년 5월에 제가 광고를 좀 몇 개 또 촬영을 했습니다. 북극, 그리고 홍투고라는 그 홍어와 고들빼기, 그리고 최근에 올라간 감자탕. 감자탕이라고 하긴 그렇고 뼈의 장국. 네. 그거하고 아마 내일쯤 올라가게 될 막내 언어 도가니탕. 아마 이번 한 달에 한 업로드 될 광고가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여러분들 덕분에 받을 수 있었던 광고고, 그 광고로 얻은 수익으로 인해서 제가 예전에 사업으로 졌던 빚을 이제 완전 더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또 보답을 하나 생각을 하다가, 다가오는 7월 6일에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는 또 재미난 여행 한번 또 기획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가지고, 그래서 제가 시청자 모임을 한번 또 주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, 이번에 장소는 강원도 홍천입니다. 수영장이 있는 글램핑장에서 여러분들과 또 좋은 추억 쌓고,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먹거리들 제가 좀 제공을 해드리고, 여러분들도 참 좋은 추억들 많이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회비는 전액 무료입니다. 여러분들 교통비나 왔다 갔다 운송수단 이런 것만 좀 해결이 되시면 충분하실 것 같고, 참여 자격은 20세 이상 성인, 그리고 뭐 위로는 나이 제한 없습니다. 내가 나이가 좀 있는데 나 참여해도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절대 고민하지 말고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신청은 여기 이제 이메일 주소 여기 이거나 아니면 카카오톡, 방송용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는데, 문의하실 때 여러분들 본인 사시는 곳, 나이, 성별, 성함, 연락처, 그리고 참여 사유를 꼭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번에도 역시 약간 선착순 개념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, 좀 더 간절하신 분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좀 뽑을게요. 네. 너무 성의 없이 그냥 오고 싶다 뭐 이렇게 해버리시면 제가 읽고 답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, 그리고 무슨 이 시청자 모임에 있어서 제가 초대 인원을 만드는 것 중에는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. 좀 늦게 연락했더라도 후원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분들 자리는 뭐 따로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. 저와 진정으로 소통하고 싶은 간절하신 분들에게 더 기회를 좀 더 많이 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들 많이 참여 신청해 주시고, 이제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이럴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 갈아입으실 옷 이 정도 좀 준비를 해 주시고, 개인적으로 세면도구 같은 거 이런 것만 좀 구비를 해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면서, 나 술고장이 너무 심하다라는 이런 분들은, 나는 가면 분명히 사고를 칠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웬만하면 신청을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최소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성인에 한해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. 매번 얘기하죠. 뭐 전자발찌 있거나 성범죄 이력이 있거나 뭐 이러시면 안 되고, 뭐 수배 중이시거나 이러면 좀 곤란하고요.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시청자 모임에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음식이랑 맛있게 한번 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게 받았던 사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. 자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